안녕하세요. 디스펙트 시즌 4 8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네, 죄송합니다. 욕을 보라고 하네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디지털 영상 기획팀의 김원철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티즌 김민아 씨 나오셨고요. 인사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김환 기자 특별 안녕하세요. 출연하셨습니다. 네, 뭔가 되게 화려해졌네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훅 올해 진행하셨죠? 네. 아, 지난주에 제가 짧은 휴가를 갔다 온데 이어 이번 네, 주에는 이 송채경화 기자가 장장 3주간의 안식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당분간 디스펙트를 저랑 김민아 씨두 명이서 진행을 모두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정된 휴가인데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난파선의 선장처럼 네,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BDO 팀장님.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환 씨가 이번에 특별 출연을 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땜빵. 아예 땜빵은 아니고 예, 가끔 불렀잖아요. 네. 예,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세금 계산서 때도 부르고. 아, 이 회사에 민감한 얘기인가, 그건? 괜찮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중요한 기사를 쓰셔가지고 김성태 그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이분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 이런 지금 특종 기사를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예, 네. 기사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잘. 네. 잘못 썼네. 그걸 좀 아유, 다뤄보고 원래 우리는 네. 저 같은 직장에 다닌 아,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전 직장 동료 사이기 때문에 조그만 인터넷 신문에 같이 다녔는데 미디어스 그때는 기사를 보면 이해가 잘 되고 아, 이렇게 기사를 잘 쓰시는 분이 있구나 했는데 한겨레 오니까 기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죠? 예. 그 한겨레가 사람을 망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글도 잘안 써지는 것 글도 잘안 써지고 말로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요즘 화제죠. TV 홍카콜라 중심으로 정치인들 유튜브 진출한 현상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김성태 뭐라고 불러요? 의원이죠? 의원이죠, 의원이라고 네, 할게요. 의원이. 예,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이거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환 기자 자리에 나와 네. 있으니까 예, 사건 기본 얼개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전에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KT 링커스라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했었고, 이 후에 이제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KT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김성태 의원이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고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용 세습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이제 정기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이렇게 원내 지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회사의 그러니까 계약직이죠. 처음에는 본사죠. 본사에. 본사의 계약직.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파견직이라고 주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파견, 그러니까 어쨌든 정규직이 아닌 파견 근로자 형태든 본사 직고용한 계약직이든 뭐그 부분은 계약의 형태고요. 당시에 KT는 모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본사에서 그 계약을 맺는 직원들을 이제 파견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김성태 의원이 지금 파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파견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견 계약직으로 그 고용을 했다가 후에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다시 6개월 후에는 시험을 봐서 정규직, 그러니까 수습 공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반기 KT 2012년 하반기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산 그분의 경력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2011년 3월에 계약직 입사를 하고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을 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닌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단계마다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일단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채용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좀 나눠서 좀 얘기 좀 네, 주셨는데. 한 번에 벌써 다 혼란스러워졌죠. 네, 자, 일단 BDO 팀장도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단 크게 문제되는 지점이 두개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뭐 외압이나 어떤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네.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밟았는가.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김성태 의원이, 당시도 의원이었죠. 네. 이분이 소위 말해서 힘을 썼는가, 그렇죠. 혹은 KT가 알아서 했는가.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 계약직으로 맞죠? 네.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짚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 KT 스포츠가 당시에 KT GSS 부문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KT 스포츠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농구, 당시에는 이제 농구단. 농구단을 운영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 본사 안에 있는 어떤 부서인가요? 네, 본사 안에 있는 부서인 부서. 거죠. 한겨레 치면 네. 뭐 스포츠 부문. 네, 한겨레 TV 아니에요? 한겨레 TV.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문인데 이 부문의 이제 장에게 당시 그 위의 사장,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KT는 있는 KT는 무슨 사장도 많아요. 사장도 그렇죠. 많고 무슨 전무도 많고 뭐가 네, 많아요. 상무도 많고 상무보도 네. 많고. 근데 어쨌든 큰 회사니까. 근데 상무보만 한 1,000명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홈 고객 부문 사장이 이력서를 주면서 이걸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에 채용 기한을 만들어서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부문장의 직접 증언이죠. 지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 기자한테 그 부문장이 직접 얘기한 거죠.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네. 네. 그래서 채용 기한을 올려서 후에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구직 업체를 통해서 그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해서 들어간 거다. 그래서 파견직으로 들어간 거다. 월급도 뭐 140만 원밖에 안 받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인 거죠.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냐면 정상적인 구직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무슨 뭐 이런 리크루트를 해주는 네네네. 뭐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네네, 그런 그래서 사이트들. 보통은 기업이 낸 공채를 전제해주고 그 사이트에 가입해 있는 구직자들에게 그 공채에 응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네네. 사이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면 채용 공고가 있어야 되죠. KT가 먼저 채용 공고를 밝히고 그 채용 공고가 구직 사이트들이나 그런 알선 업체들한테 공급이 그러니까 전제 보내지고 그걸 이제 응모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경로는 지금 이력서를 먼저 사장이 받고 이력서를 주면서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채용 공고도 없이 그 직원을 채용하게 된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냈다는 거죠. 공고도 안 냈습니다. 그냥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다는 채용 기한. 그러니까 내부 보고 내부 보고를 한 거죠. 거죠? 예. 그거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고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공고가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무슨 뭐 이런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해라라고 해서 한 거 그렇죠. 외에는 아무 절차가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다 보니까 사람을 뭐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쓰려면 내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올려야 하니까 그 보고를 이력서를 받은 후에 한 거죠. 그것은 그것을 직접 실행한 분의 증언이니까 신뢰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 복수의 증언인데요. 지시를 받은 분, 그다음에 이제 그 기한을 작성했던 분 이렇게 얘가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뢰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지시했다는 사장은 우리가 접촉이 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소위 말해서 개입했는가 네. 부분은 아직은 네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혹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남겨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어떤 진술을 취재 과정에서 들었냐면, 김성태 의원이 당시에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당시 KT 회장이던 이석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석채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오네 안 나오네가 한 1, 2년 동안 국감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일 만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석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막는데 김성태 의원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서로 묵시적으로 케어해주는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술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계약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채용 과정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건데 거기에 김성태 의원의 부탁, 뭐 지시, 외압 이런 게 있었는지는 좀 더 아직 알아봐야 되는 네네. 단계인 거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딸이 아니면 불가능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KT가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력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 이력서를 그 서모 사장이 직접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력서를, 근데 이력서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아니, 썼을 수도 있죠. 본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누군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문건의 문서의 성격상. 최소한 김성태 쪽에, KT 네. 쪽에서 우리가 챙겨줄 테니 이력서를 보내봐라. 그렇죠. 그렇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력서가 전달될 수 없죠. 그러네요. 그때 예.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이석재 회장 당시 KT 회장하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면 소속 상임위는 어디였던 거죠? 그때 소속 상임위가 이제 문방위였었고요.
문방이었어요? 네, 문방이었었고 그다음에 아니고? 후에 환노위로 바뀌었죠. 아, 문방이 그게 문방위 시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기지국 수사에 KT가 협조를 해서 그 개인 정보가 나갔네 안 나갔네 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직접 출석해야 돼, 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 이슈가 있었고 환노위로 왔을 때는 KT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노사 관련된 문건들이라든지 노노 갈등 그다음에 이제 해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상임위를 옮기던 시절이 다 이제 KT 관련된 이슈가 있던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그것만 놓고 보면 이제 정황상 네네. 최소한 KT 쪽에서 알아서 챙겨줄 그런 동기는 충분히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관계고 어쨌든 때. 거기서 이력서가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남은 문제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네, 그 내용 한번 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언제 정규직이 정확하게 된 거냐 이 부분들부터 이제 굉장히 내부에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뭐 2012년 10월에 이미 정규직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문건이 없나요? 인사 기록 카드 이런. 그러니까 KT는 모든 인사 기록을 지금 파기했다라는 입장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증언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언제 정규직이 됐는지 일단 석연치가 않은데. 그 공식적인 기록은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한 겁니다. KT의 공식적인 기록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다 기록이 파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력 기록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인사 기록 일체는 이제 파기했다. 퇴사자라 이게 이제 KT의 그래서 그 경력 기록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2012년 하반기에 네네. 이 분은 KT 정규직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하반기에 공채 시험에 합격했고 12월 말에 네. 최종적으로 그리고 1월 2일 날 2013년 1월 2일 날 임용이 된 거죠. 예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KT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아, 어려워요? 예. 네, 그니까 뭐 KT 고시라고 할 정도인데 뭐. 아, KT 고시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통신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저희가 이분이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험이나 면접장에서 이분을 마주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수습 교육을 받을 당시에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갑툭튀다. 네, 쟤는 누구냐? 쟤는 누구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종 면접의 경우에는 약 1.2대1 정도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면접을 들어가잖아요. 뭐 그렇죠, 5명, 그렇죠. 1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1.2대1이니까 최종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기를 하거나 마주치는 사람들을 거의 이제 얼굴을 아는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 과정이 총 6단계를 밟아서 거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단계마다 다 본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봤을 수도 있고, 뭐 실무 면접에서 봤을 수도 있고, 뭐 임원 면접에서 봤을 수도 있고, 최종 면접이 있으니까. 한달에도 시험 끝까지 보면 자기들끼리 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워낙 적으니까. 네, 네. 근데 거기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 거냐. 그러니까, 100명, 200명 이런 수준 아닐까요? 거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293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그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00명의 그렇죠. 얼굴을 알아야 수도 있죠. 되는데. 네.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문 교육을 들어갔는데 제가 누구냐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석채 회장 손녀냐, 뭐 회장 딸이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아까 하여튼 이질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저희 취재에서 이게 석연치 않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KT 수석공채 입사자들은 다 그 신입사원 필수 과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가량의 인문 교육이 있고요. 그 이후에 OJT랑 잡 로테이션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잡 OJT는 뭐고 잡 로테이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못 다녀봐가지고 온더 잡 트레이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OJT?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럼 또 뭐 직업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 회사도 그게 있어요? OJT가 일종의 수습 기간 아닐까요? 그렇죠. 수습 기간이죠. 그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직군별로 입사를 했는데 KT가 자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여러 회사들의 순환 근무를 조금씩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사가 맞을지 아니면 자회사 어디서 근무하는 게 맞을지 이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를 해서 신입사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그 과정이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6월 달까지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한 수습 기간을 6개월 정도 보낸 거군요. 그리고 기술 직군이나 네트워크 직군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후에 심화 과정, 그러니까 후반 과정을 들어서 10월까지 그 교육을 받았어요. 기술이나 네트워크는 그런 컴퓨터와 이런 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추가로 뭔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후반 되는. 교육을 받은 거고 이제 본부 스텝이라고 불리는 홍보나 마케팅 직군들은 6월까지 받은 거죠. 홍보나 마케팅은 그런 기술적인 지식은 없어도 되니까.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전체 그 당시 신입사원 입사자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이 김 씨가 그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습 교육을 안 받았군요. 네, 그러니까 입문 교육 한 달 과정만 받고 후에 되는 필수 교육 과정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고
뭐 예전에도 KT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했으니까 OJT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도 이제 그런 취지로 해명을 아, 하고 그래요? 있는데, 김성태랑 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인사 규칙상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도 특혜인데 왜 그러냐면 그 이분이 처음 일했던 직군은 경영관리 직군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GSS 부분이라고 하는 GSS가 경영관리 예, 직군이요? 경영관리 직군 안에 왜 속해 한글로 있었는데. 안 하고 왜 이놈의 회사들은 예? KT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한국통신으로. 근데 이분이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케팅 직군에 배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원래 계약 일하던 계약직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약 종료가 됐어요. 계약 종료가 되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신입사원이 됐어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모두 받는 교육도 다 받지 않고 원래 계약직 때 하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 판단을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KT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판단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거기서 제외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그 거죠. 김한 씨가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하던 일을 했던 것이고 네. 신분만 그렇죠. 그렇게 그냥 전산상으로 바꿔준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내부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정규직에 태웠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과정은 발발했겠지만, 사실상 이제 정규직에 태워서, 정규직을 대량으로 뽑을 때 거기에 네. 그냥 하나씩 쭉 네, 뭐 서류상 그런 끼워 이제 의심을 넣어가지고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공채로 제대로 입사했다면 네. 밟았어야 할 당연한 코스들을 안에 동기들도 잘 기억을 못하고 네. 혹은 실제로도 그 뒤에 한 5개월간 교육은 안안 받았고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어쨌든 이분이 KT의 시험을 봤는지 그리고 시험을 봐서 붙었는지 이 여부는 지금 본인 주장 말고 어떤 문서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KT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짜 뭐 홍보팀 직원하고 정들만큼 요청을 했는데, 이제 KT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아주 네. 결정적인 증거를. 그거는 이제 합격증이죠. 합격증이랑 무슨 사진. 네, 그 입문 교육 끝났을 때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 입문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한겨레 첩보, 그러니까 일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교육 끝나고 사진이고,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합격증은 왔겠죠. 근데 실제 시험을 받는지가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그거죠. 그러면 예를 그래서 들면 증거를 딱 제시했잖아요. 실제 시험을 봤다는 걸 보증하진 않죠, 저게. 그렇죠. 합격한 거죠.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취재한 직원들에 따르면 어떤 절차에 태워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합격 이후의 절차들은 당연히 뭐 합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제 시험을 봤는지 부분, 그 즉, 다음에 즉 어떤, 있으나 마나한 증거이다. 그렇죠. 증빙되지 않는 증거이죠. 저희가 제기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네. 또 반박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증거인데 그럼 여기서 또 남는 의문은 그럼 이 정규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태우는 과정에서 김성태 쪽에 어떤 부탁 혹은 외압 외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볼뭐 그런 증언이나 정황 이런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근무를 하는 기간에 김성태의 딸이다 이런 건 이제 내부 다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터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증언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내부에서 아 똑같이 대우해줬다 이런 증언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처우가 어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입사했다라는 거가 지금 이제 확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 일을 관여했던 분들 혹은 그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라서 개인정보예요 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 불가능한 걸 지금 한겨레가 써가지고 김성태 의원은 사찰이라는 거잖아요, 사찰. 청와대가 사찰을 해갖고 그 사찰한 정보를 한겨레에, 그 한겨레 중에서도 우리 경찰대 출신 아닌 김환을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줘갖고, 거의 좀 왜냐면 이따 하죠. 좀 이따 청와대. 가르치기 좋으니까.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접근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KT는 퇴사했기 때문에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황과 증언들로만 좀 상황들을 구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정황은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혹시 네. 그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증언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자세히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KT 스포츠에 여러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 강원랜드 비리가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그때 이제 막 기소하는 시점으로 접어들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만둔 거 아니냐. 언제 그만뒀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이제 그만뒀는데. 시끄러울 때 한참 시끄러울 때. 강원랜드 태용비리. 태용비리.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도 한겨레가 써서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태워졌다라는 증언들. 그러니까 그 정규직 공채에 태워져 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내부에 좀 있었고. 스포츠에서는 이분이 정규직과 이 시험을 봤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동료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 부서 의사 결정을 하던 분들이 정규직 공채 합격했다라는 걸 본인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할 거고 숨기죠. 뭐 숨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붙었어요. 네. 일단 합격을 했어. 그래서 네. 공채 기수가 됐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붙었습니다. 붙었다고 얘기하고 사표를 내겠죠. 계약직. 네, 계약직을.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교육을 받으러 가겠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교육을 받는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이 뭐냐 왜 신입사원에 입사를 했으면 당연히 자기가 언제까지 교육을 받을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배치될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교육을 받고 오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허가를 내주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예, 여러 차례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말이 안 되지 않냐. 1월 2일에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허가를 왜 받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것도 이상한 것이며 네. 계약이 끝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 상황에 비유를 해보자면 몇몇 부서에 그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학생분들이 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언론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겨레 시험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붙은 거예요. 네. 한겨레 기자 시험에.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죠. 전 여기 공채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부장한테 저 공채 합격해서. 공채 한 달 교육 좀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까 사회부장이 받고 오세요 하고 결제를 해주는 일종의 그런 그렇죠.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결제권자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이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이게 저기 이 양반을 정규직을 시키기로 일종의 절차야. 네. 그게 있지 참 그러면서 그거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오세요. 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았어야겠죠. 내가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결국엔 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재했던 이제 태워졌다라는 증언을 입증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채 합격을 했더라도 최소한 사표를 내는 시점에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이 채용 절차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네요.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KT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해명을 조금 네. 소개해 주세요. KT는 있을까요?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2011년 4월부터 2012년 하반기에 KT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다. KT 본사 공채 시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뭐 최종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유 빡세네요. 네. 이 서류 전형은 네. 뭐 그러니까 어학,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대기업 시험이니까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 KT 인적성 검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고도의 스피드한 계산 능력과 IT 지식과 어학 능력과 그러니까 협업해서 문제를 뭐 이렇게 풀어가는 사고하는 능력과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가 이제 삼성의 사트라는 시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시험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험 그리고 실무 면접, 실무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어학 관련된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통과를 해서 1월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고 그다음에 KT 스포츠가 2013년 4월에 분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러니까 네. 야구단 창단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분사 시점에 맞춰서 재적 전출을 보냈다. 이게 이제 KT의 공식적인 설명이죠. 재적 전출이 뭐죠? 그러니까 본사에 취업을 했는데 본사에서 이제 자회사 네. 계열사로 나가게 되니까 이 본사에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는 호적을 파서 네. 여기로 네.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KT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KT 스포츠에 4월 1일자로 입사한 걸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은 지금 그 앞에 말씀주셨던 정황을 반박하거나 이런 해명은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KT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2월 18일 날 전보 발령을 냈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제시한 해명 자료에 보면 2월 18일 날 이미 발령을 낸 거거든요. 어디에 무슨 발령을? KT 스포츠의 발령을 2월 18일자로 냈어요. 네. 그러니까 2월 7일 날 교육이 인문 교육이 종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 교육 종료한 후에 이후 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KT 스포츠로 바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네. 본사에서. 네. 근데 이제 KT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돌아간 거죠. 다시 원래 자리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돼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인포그래픽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인포그래픽, 그래서, 예. 그래서 날짜가 쭉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그게 쭉, 화살표가 쭉 있고, 예. 여기까지는 이런 거였다, 이런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아니다, 파란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김성태 의원의 해명에 해당하는 그런 스케줄이 또 쭉 있고, 비교해 봤을 때, 나 김환의 의문, 이런 게 쭉 있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비디오 팀장님이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시 감사하고요. 저기 댓글 잠깐만 좀 소개해 보면 지금 이게 있었다가 사라졌군요. 댓글이 사라졌어요? 아니 뭐 제가 읽어야지 했던 댓글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이 시간에 동접은 처음이다. 근무 시간을 계속 보는 거 어려울 것 같다. 네. 안타까운 댓글 있고요. 여기 있네요. 이명박 선거 운동 해주고 토경에 정규직이 됐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의 일종의 카더라 얘기도 하나 올려주셨고. 권력형 채용 비리이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국정조사 하겠다. 네. 대신 문준용도 하자. 네, 이렇게 그렇게 나온 거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 사실상 국정조사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반응을 해서 뭐 일부 언론과 뭐 보수 야당들이 뭐 문준용 얘기만 나오면 왜 꼬리를 내리는 거냐. 네. 네, 또 꼬리를 잡히고 있는데 만능 열쇠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의 특혜 채용은 뭐 문건으로 혹은 어떤 확정 컨펌됐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네. 있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최소한 계약직 입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력서 전달 과정을 저희가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직접 작성한 분 받은 분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네. 정규직 전환 과정은 일철 단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의혹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들게 합격을 했는데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됐는데 왜 교육을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했는가. 그리고 왜 교육을 다녀오라고 허가를 해줬는가. 허가를 해줬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합격을 하고 1월 2일자로 퇴사가 됐는데 이미 그 사이에 뭐 얘는 교육만 받고 바로 보내줄게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T가 전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 김성태 의원이 이 문제를 규명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을 했다라는 과정을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합격증 제시했잖아요. 그건 이제 합격한 이후에 네, 합격한 이후에 교육 수료한 이후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빙을 해주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같이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했던 동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내가 걔랑 같이 그거 하고 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나오면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스모킹 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예,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예, 네.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열려 누가 있는,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열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취재 경로 가지고 얘기가 좀 네, 뭐 김성태 의원은 이제 이게 뭐 청와대 하명 보도가 아니냐 네. 한겨레 출신 사찰이죠 사찰 하명 받으셨나요? 아니요 경찰대 출신 아니어갖고 네. 가지치기 좋아갖고 선택된 거 아닌가요? 그 김현 대변인을 본 적도 없고요 최순실 게이트 할 때 4층의 사무실을 네. 옆방을 저희 한겨레 21 있을 때 네. 썼던 정도 제 담배를 몇 가지 빌려가신 정도 김현 대변인 네, 예, 예, 본 적이 예. 없는데 지금 그 김성태 의원 쪽에서 청와대, 김우겸 이런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사찰을 그래서 해서 정보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보를 받았으면 전산 자료를 공개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취재 과정들과 증언들을 조합을 해서 네. 상황을 구성을 해 가고 있는 상황. 저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기사에 보니까 현지 KT 직원들이 네네. 뭐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됐던 네네. 집에 있었던 분들이지만 현직 직원들이죠. 네네, 현직 직원들이죠. 현직 직원들이 막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네.
다 막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대단하시네요. 네,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저랑 안 할 것 같은데. 네. 떠났으면 몰라도 네.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KT가 약간 복잡한 회사예요, 거기가. 아, 그렇죠. 이게 이석재 회장이라는 것부터가 복잡한 얘기죠. 설명을 사실. 좀 해, 그 맥락을 좀 모르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KT, 네. 한전, 포스코가 네. 주인이 없는 회사인데 덩치는 엄청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제 회장 교체, 입김을 타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전임 회장 때 있었던 비리 이런 것들이 막 고발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KT, 한전, 포스코가 이제 그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스코 비리도 전 임원들이 그 제보를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때 좀 만연했던 채용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제보를 내부 고발이 나오는 거군요. 예, 제보를 입수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 이제 근무를 했었는지, 어디서 했었는지, 언제부터 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다 이제 아름아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뭐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뭐 청와대 하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뭐 기획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100% 허위 사실입니다. 전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내부 제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취재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예,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혹시 좀 남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궁금은 뭐 아니 모든 게 항상 궁금하고요. 저는 모든 게 궁금한데. 네. 네. 근데 그 이석채 회장이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권 때 꽂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네. 이 회사를 사실상 이석채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큰 야망을 갖고 네.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의 취업 청탁에 뭐 어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최초의 이력서를 전달한 그 인물, 예? 그 사장인지 뭔지 네.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렇다라면 아마 그분도 네. KT라는 회사의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관계들이 있겠지만 그분도 뭐 이석재 회장님 충성파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또 김성태 의원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이른바 친이계 인사 아닙니까? 친박계 아니고, 친박계 아니니까 여태 이러고 있는 건데, 친이계 인사고, 이렇게 이제 관계들을 따져보면은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이제 이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모든 KT의 무슨 인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명되는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안 나온 거니까 그 점에서 궁금한 게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시 하명은 없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명이 있었으면 그걸 스모킹 거를 줬겠지. 그 스모킹 건도 없이 여기 나와서 막 땀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 김한 기자가 한참 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을 때 한겨레 네. 페이스북에 또 비슷한 제보가 네.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전달을 안 했네요. 아. 그래? 지금 제가 다 찾아봤는데 네. 아, 뭐 그런 꼭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네. 이분의 좀 KT 내부 사정 아시는 분 같아요. 이분 얘기가 토익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910점이 넘어야 한다. 네. 토익 점수는 지금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김성태 아니야. 의원이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적성 검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은 아마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적 증명을.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토익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면 KT 입사자들이 매년 수백 명인데 그러니까 그 스펙을 보면 합격권인지 아닌지가 대번에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KT가 100명 중에 93명이 자소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소서를 거르는데, 이건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건데 2010년 이후에 스포츠 전공 입사자가 딱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스포츠 전공했나요? 예, 예, 스포츠 전공. 뭐 김성태 의원이 밝힌 내용이니까 네. 체육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 KT 스포츠 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설명인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이공계 계열에게 유리하고 이 시험이나 이 입사 로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뭐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이분 주장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KT의 그 그룹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를 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 정땡땡 아들, 네. 황땡땡 전 국무총리 아들, 예. 아들. 이 다니고 있죠. 네, 다니고 네.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가? 그냥 우리가 상상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의 어떤 확인된 취재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놀고 있는 저의 이제 상상 속에서는 그 큰 회사인데 몇 사람 꽂는다고 그거 티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꽂아갖고 작동하는 회사인데 회장도 꽂고 뭐 중간에 무슨 인사도 꽂고 이래갖고 작동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그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알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임 정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과 그 다음 정권에서 좀 다시 끌어올려진 사람들과 이런 알력 관계든지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집에 있는 저와 같은 루저들의 상상 속에서는 뭐 늘상 있는 일이겠죠, 그런 게. 그러니 그런 거를 정의의 한결에가 다 이제 파헤치는 거죠, 이제.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 했던 네, 김은혜 김은혜 대변인. 네, 그분도 KT에 낙하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야말로 그냥 특혜채용 아닌가요? 뭘 이렇게 그러니까 KT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자를 뒤집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력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력 채용자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가 있을 수 있다. 특혜채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추천이나 이런 걸로 조금 있을 수도 네,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은혜 대변인 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나 이제 여당, 야당을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이라는 건 대관, 예, 예. 관을 상대하는. 예. 왜냐면 처음에 대관 업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장소 빌리는 건가? 그래가지고 네. 헷갈렸거든요. 네. 대외 협력 업무를 하는 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데 취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공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투명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KT같이 큰 회사에서 사실 그러니까 뭐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유로 혹은 그 집안이 어떻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하고, 사실 그 부분이 확증되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버리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투명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혹은 회사의 인사 문제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일부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임은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김성태 의원처럼 고용세습 문제를 갖고 국정조사를 관철시킨 분인데 라고 하면 이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좀 그 해명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쭉 들으니까 훨씬 더 명쾌하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아 씨는 어떤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뭐 아직 의문스러운 네. 표정을. 예, 네. 네, 이게 뭐 김환 기자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집에서 쓰셨나 이게? 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쓴 거 아닙니까? KJS78. 아들이네. KSJ. KSJ. 78. 78. 78년생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들이 쓴 것 같은데. 네. 네. 아들은 아니겠죠. 아무튼 7세, 8세. 네. 네. 아무튼 저희가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특종 기자 김한 기자, 민한 기자 김한 기자 불러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여의도 동물원에도 계속 출연해 주십시오. 네. 네. 저 안 해봤고. 네. 네. 들으면서 어차피 왜냐면 이게 약간 그 더 전문 분야가 또 다 있습니다. 네. 유튜브. 네. 유튜브 가짜 뉴스. 네. 오늘 아침에도 조사 받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에스더 분들이 고발을 하셔갖고요. 그렇군요. 또 고발 당하실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한 상태 네. 뭐 언론중재위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네. 언론중재위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네. 저도 가봤습니다 옛날에.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디스펙트 속 소코너 여의도 동물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죠. 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만에. 아니, 나름 정도. 저희가 그래도 구독자는 저희가 24만 아닙니까? 네. 네. 24만이고. 이분 일주일만에 10만. 오늘 지금 동시 접속자 지금 2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아, 이 주제가 핫해갖고 김한 네. 기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다들 또 모였네. 그러니까요. 지금 2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디스펙트 신기록. 예. 아. 네. 송차가 떠나는데 이렇게 기록이 잘 나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나오러 간다. 아, 또 나오라고. 좋고요. 네, 아주 좋고요. 이 김한 기자님 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워낙 여기저기 나가셔갖고 KBS도 나가시고 뭐 저기 TBS 그 뭐죠 뉴스 공장도 나가시고 뭐 온갖 데를 다 나가셔가지고. 김한 기자와 함께 저희가 TV 홍카콜라를 꺾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분한테는 안 돼. 완카콜라. 여기는 완카콜라. 완카콜라 좋다. 완카콜라. 완카콜라. 네. 그거 아세요? 김하님 이름이 왜 완인 줄 아세요? 몰라요? 완이어서 완. 아, 왕이라고? 아니요, 원. 넘버 원. 네. 넘버 원. 근데 왜 김원 아니고 김완인가요? 그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지난달 29일에 개설했고 채널명이 TV 홍카콜라. 네. 이 홍카콜라라는 거는 이제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죠. 예전에. 네. 약간 사이다처럼 발음한다. 홍카콜라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닉네임을 살려가지고 TV 홍카콜라를 했고 이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겨레 그 지금 24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를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했고요. 조회수도 누적 200만 회를 넘기고 지금 나름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고, 제가 보기엔 홍준표 전 대표는 굉장히 유튜브적인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이용자들이 이제 좋아할 법한 그런 캐릭터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유튜브를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인기인데, 혹시 한번 보셨나요? 안 보죠. 안 보셨어요? 네. 보셨나요? 인기가 있다 그래갖고 네. 제가 가짜뉴스 검증할 때 유튜브를 하도 봐갖고 네. 들어가면 가짜뉴스 채널이 쫙 떠요. 그래서 했는데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길게 다니고 봤었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의 매체 특성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 대중 고퀄 아니에요? 무슨 뭐 나비넥 테이 그렇죠. 같은 것도 고퀄이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주 조잡한 가짜뉴스 채널들에 비하면 어쨌든 여기는 좀 자본이 투여되는 채널이니까 훨씬 낫죠.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컨텐츠가 좀 논란을 좀 빚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제가 몇 개만 일단 소개해보면 가장 초반에 문제됐던 게 그건데 프라하에서 생긴 일. 네, 정상회담 대가설.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체코를 방문했는데 북한 접촉설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걸 또 북한과 접촉했다, 뭐 접촉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로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은 절대로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 해외 비자금을 총괄했던 김평일이 대사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냄새를 싹 풍기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당 의원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그 정의, 뭐 다른 민주당 포함한 다른 정당들도 가짜뉴스 만들지 마라. 어? 그런 식으로 논평을 내고 그러던데, 가짜뉴스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좀 봤죠. 예. 네. 가짜뉴스 전문가 보시기에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이 TV,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뭐라고 규정하고 정의할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가짜뉴스가 뉴스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의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플랫폼, 다 플랫폼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성에 따라서 이 뉴스, 허위사실을 말하고 조작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도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인데 다만 정치사회 영역에서 있어서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추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뭐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맨날 허위만 말해요. 추정만 말하고. 이거 어떻게 그럼 집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서 알아. 약간 경계가 있는데 이 홍 대표의 의도는 사실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쨌든 이제 이 퍼주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들을 각기 별개의 사실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체코와 북한이 가깝다. 체코에 어떤 대사가 있다. 북한은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개가 그거는 네. 경험론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죠. 돈을 주고 회고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돈을 주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해줘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사실을 그냥 얘기했는데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가를 줬을 거고 그래서 체코 왜 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홍준표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금 확장해서 보면 많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의 이현주 TV. 네. 또 지금 구독자가 6만 5천 명. 그리고 사실 홍준표 TV 홍카콜라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게 김문수 TV. 14만 5천 명. 이 정도고 반대로 이 지금 여권 혹은 이 진보 진영에서는 제일 많은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네요. 박지원법. 박용진. 박용진, 네. 우리 진보 출신 박용진. 박용진 의원 채널이 그나마 5만 명 정도 하면서 선전하고 있고, 네. 심지어 전희경 한국당 의원? 이분도 4만 6천 명이나 돼요, 네. 구독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는데 내가 한번 정복해 네.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네. 내가 한번 정복 두 글자를 쓰는 순간 그 온 기자들과 온 여의도 주변 인물들이 네. 약간 그 마음이 상했더라고요. 왜요? 네? 오만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아, 네.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네. 그거 갖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만 하면 미워하더라고요. 네.
인기 좋잖아요. 왜 근데? 어? 네? 알쓸신잡이도 나오고. 그 알쓸신잡이에서 얘기할 때까지는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정치에 발걸치면 미움 산다. 그렇죠. 문제는 그게 있는 거죠. 이걸 왜 하는 거냐. 팟캐스트도 한다 그러고 유튜브도 한다는 거고 그게 결국 뭐냐.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나와서 뭔가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메시지가 되면 신문에 나올 것이고 신문에 나오면은 그 신문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다 이제 뭐 미주알고주알 할 것이고 그러면 갖고 논쟁이 붙을 것이고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 정치 복귀에 수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이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또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거를 종류별로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서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는 그 이렇든 저렇든 언론계 주변 인물들이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런 이제 그 보수 정규재 TV 이런 거네. 고성 그렇죠. 정규재, 조갑재, 뭐 신혜식,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예. 그거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자기들의 어떤, 활동의 어떤 근거지가 된다든지, 또 재정적인 어떤 배경이 된다든지, 왜냐면 광고 수익이 나니까, 그거. 그런 점에서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인, 끈 떨어진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문수 TV 이런 거죠. 김문수 전 도지사의 정체성은 뭐예요? 친박이에요? 뭐, 태극기예요? 아니면 뭐, 구운동권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도지사잖아요. 도지사입니다. 네? 나 도지사인데 몰라요? 이렇게, 그건 뭐냐. 그런 분들이, 정치에 자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전희경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역구는 어디로 가셔야 되고,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이원주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원주 의원이 그 정계의 풍운 아닙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네. 사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자기 기반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한겨레 다니다가 뭐 조선일보 다니다가 어느 날 뭐 인터넷 신문 다니다가 자기 기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분이 그러면 유튜브를 함으로써 그나마 많은 대중적인 지지라도 좀 획득을 해 갖고 자기 기반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카콜라는 자기 로드맵이 좀 있는 거죠, 홍카콜라는. 제가 볼 때는 홍카콜라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캐릭터는 네. 참 재밌는 캐릭터인 게 그렇게 오랫동안 주류 근처에 있고 뭐 그 당내에서는 계속 주류 근처에 있잖아요 네. 뭔가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뭐 뭔가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렇게 당내에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지역위원장도 지난번에 다 갈고 그랬잖아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는 다 사표 받고 당협위원장 갈아버린다고 해가지고 다 날아가는 수순인 거고 그리고 결국 그래봐야 원내 인사들 아닙니까? 원내 인사 중에 홍준표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나마 건진 게 누구죠?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알려진 인물 중에 이제 건진 사람이 우리 저 MBC 누구죠? 배현진 아나운서. 그분 정도 건져서 이제 같이 있는데 자기 기반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못 나갈 위기 아닙니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자유한국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에이 안 나오겠지라고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도 아니고 안 나오겠지라고 대답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어쨌든 대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카콜라와 홍트럼프 노선으로 가는 거죠. 네. 트럼프는 자기 기반이 하나도 없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서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공화당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이 돼서 역으로 공화당을 접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 동력은 SNS였고 방송이었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자기의 그 어떤 방송과 SNS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소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꿈이 개그맨이었다면서요. 과거의 꿈이 개그맨이었대요. 얼마나 그 개그맨 하시지? 제 생각에 개그맨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그거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트럼프 모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걸 떠들고 있는 시점에서 어저께 그걸 했어요. 프리덤 코리아 무슨 창립식을 했어요. 아, 예. 프리덤 코리아가 뭐고 그걸 왜 창립합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싱크탱크인지 무슨 조직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싱크탱크죠. 예. 네. 네. 그 뭐 사람들이 막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거는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기의 큰 꿈을 한번 이뤄보려는 노선인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큰 꿈을 이루려면 당내 기반을 가지고 하지만 이분은 당내 기반이 없으니 이런 걸 통해서 대중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기반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를 런칭한 게 화제가 된 시점에 뭐 맞춰서 그렇게 한 건지 공교롭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뭐 소위 말해서 대응하겠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묘하게 이쪽 진영의 홍준표, 이쪽 진영의 유시민 약간 이런 구도 그죠? 느낌이 들고 홍준표는 있군요. 땡큐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또 여의도 언저리에서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복귀를 해서 차기 대권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이 총선 거치고 하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게 잘 수습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구원투수로 나올 이제 그 무게감 정도는 유시민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막 하니까 그렇죠. 그럼 차기 대권 나온다라고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시민 홍준표 구도다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하면서 막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묘하게 그런 구도가 네. 지금 되어 있고 마침 만약에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분석할 때 유튜브의 시청 패턴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봐요. 우리가 안 보시겠네요. 네,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여기 나와요. 유명한 김한 기자 나왔으니까. 요즘 김한 기자 뭐 난리예요 지금 막. 네. 좀 읽어드릴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얘기하세요. 이제 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게 눈에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흡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60대 이상들은 어쨌든 눈에 익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이 있고 이제 젊은 층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가짜뉴스를 소비하냐면 좀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막 이제 누군가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좀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홍준표의 10만과 김문수의 14만이 사실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말하는 것처럼. 근데 말씀하신처럼 홍준표는 근데 이제 그거라도 하는 게 그렇죠. 좋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 팀이 있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가는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그 중간 그렇지. 시장이잖아요. 유시민 네. 시장이 노리는 시장은. 그러니까 이 30, 50대 시장. 30, 50대는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 10대, 20대와 60대 이상들만큼 열혈적으로 유튜브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유시민 이사장의 인지도와 어떤 뭐 이런 것으로 극복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그냥 미디어 고 플랫폼 안에서는 한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저희 팀에 오셔야 되겠네요. 저 여기가 맞죠. 그 연령대의 그 주런 이 관심층들은 네. 아직 팟캐스트에 묶여 있거나 네. 아니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는 것으로 네. 그리고 그 이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다 뭐죠? 예, 네, 그 화면을 보는 것으로 많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찾는 콘텐츠들은 오히려 이런 정치 외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을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죠. 그렇구나. 두 분이 저희 팀에 오셔야 되겠네요. 아. 저요? 네. 저 집에 있는데요. 비디오 팀장이 저를 채용해 주는 특혜 채용인가 이게? 이력서를 갖다 갖고 오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댓글. 한겨레 기자들 김한 기자 반이라도 해라. 아닙니다. 왜 김한 뭐... 기자님 응원합니다. 넘버원, 네. 김 1, 2, 3. 1, 2, 3가 어릴 때 혹시 놀림 많이 받았나요? 네, 1, 2, 3 별명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기사를, 김성태 기사를 김한 기자님 혼자 쓰고 있어요. 혼자 쓰고 있죠. 네, 한겨레에서 고립돼 있나 봐요. 그런 건 아닌 거.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네. 팀에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다른 아이템도 있고 이래갖고요. 네. 뭐 그런. 그리고 이 보도의 성격상 한 사람이 네.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올해 준비를 제가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KT 전문가시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KT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상무가 있더라고요. 네. 인공위성 때 네. 봤는데 왜 그러냐 네. 이렇게. 아, 김한 기자 옛날에 KT 기사를 좀 썼나 보죠? 네. 인공위성 팔아먹은 얘기. 우리 그때 취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많은 활약을 네. 그게 막 검찰 수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수사하는 건 본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공위성 전문가였어요,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인공위성이 뭐지? 나 진짜 생각이 안 나. 비워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네. 다른 기사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저희 지금 1시 50분 됐는데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 200명이 넘는 분이 동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주 고무적인 기록을 세운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많이 1시에 와주시면은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씨.